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데요. 보다 좋은 한 종목을 여러분들과 20분간 채워가는 종목 세일즈. 제가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보면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981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2000포인트 이상에서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1980포인트까지 뭐 브렉시트라든지 여러 세계 이벤트의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장에서는 조금 버텨보자,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기만 한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것이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전망도 좋고요. 이러한 악재들,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조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내려온 종목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가 조금 하락을 해서 다시 손실로 돌아선 종목들은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뭐 코스피 그렇고요.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697.19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포의 장이다. 지금 세력들이 굉장히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들 물량을 나에게 다 내놔라. 나는 지금부터 수익을 내렸다라는 장인데요. 지금 만약 팔게 된다면 세력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올라가야만 한다. 우리도 세력처럼 지금 이런 장에서는 물량을 조금 모으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조금 반환하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2.4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도 대부분 뭐 2%에서 3%대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아모레퍼시픽 할 것 없이 오늘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15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권이다. 다음 종목도 본다면 뭐 네이버, 그리고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생명까지도 모두가 하락권이다. 그렇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가운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이 매수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겐세일한다, 싸게 준다, 굉장히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싸게 팔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두자. 지금 같은 장에는 빠질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한번 살펴본다면요. 코스닥도 동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동서 이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M이 3.51%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1%에서 2%대. 다음 종목군들도 본다면은 바이로메드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8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주 이외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케어젠, 이오테크닉스, SK 머티리얼즈, 뭐 GS 홈쇼핑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익 난 종목들을 청산을 해서 많이 빠진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가 낮아져서 장이 다시 올라올 때는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갖자. 만약 현금 비중이 조금 많다면 이런 종목 세일즈와 아니면 다른 종목 추천들을 보면서
추가해서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었기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하지만 상담 전화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꾸준히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추천했던 종목들을 AS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추천했던 종목이 뭐 부방, IHQ, CJC푸드 그리고 토비스 정도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조금 저는 종목들을 낚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식, 낚시랑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낚싯대를 던져놓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여기 안 잡힌다고 던져버리고 저기 안 잡힌다고 던지면 미끼만 낭비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다고 팔아버리고 조금 내려오고 팔아버리고 이러면 결국 내 계좌에 있는 돈은 깡통이 되는 거죠. 결국엔 잔고가 영원히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수익이 나냐. 올라가는 종목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만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데요. 일단 먼저 IH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HQ는 제가 추천을 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23% 정도 가량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좀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런데 제가 최고 2930원까지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목표가를 2930원 드렸는데 거기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더 올라가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서 또 매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수익을 챙겨버리자. 왜냐하면 한 달 정도에 20%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매수 이제 조금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진입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팔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비스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토비스가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다가요.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약 10%대까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오진 않았고요. 오늘 거래량이 1100%나 터졌습니다. 이때까지 거래량에 대비해서 뭐 11배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거세게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폭락장이었고요. 지금 상위 종목군들 보았다시피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지만 이런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기 많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될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이슈가 떴습니다. 지금 토비스 최대 카지노 그룹에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한다면 카지노 산업계에 혜택을 조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테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VR과 AI, 스마트카 정부 지원 소식도 같이 엮여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약 4개 정도가 엮여있는 회사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조정받을 때 약 한 9,000원 아래에서 조금 진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방입니다. 부방이 매수한 이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흐름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싯대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고기가 잡힐 때까지는 이 종목 기다려야 된다. 이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있게 빵빵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구나. 아직도 힘을 모으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 기분이 좋아요.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더 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려갈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조금 손실 3% 5%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50%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 보고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CJC푸드입니다. CJC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추천 이후로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떨어질 때 그렇게 거래량이 실리거나 악재가 터지진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번 저는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마지막 하락 이후에는
조금 급등하는 급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시장과 맞물렸을 때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CJ 관련주기 때문에 CJ 이번에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같이 동망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도 조금 각광을 받는 종목인 만큼 지금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매수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3,3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조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AS를 한번 다 맞춰보았고요. 이제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투자 고지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죠. 준비한 종목 무엇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레드로버입니다. 레드로버 굉장히 뭐 차 이름하고도 비슷하고요. 옷 브랜드와랑도 굉장히 비슷한 종목인데 레드로버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종목입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체하지 않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는요, 하웨이진이라는 사람이 회장이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죠. 여러분 이제 요즘 중국과 이야기를 떠돌면은 사기도 많고 종이 페이퍼 가지고 페이퍼 회사 가지고 투자한다 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회사 소개 이후에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4D 시네마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3D 특수 영상 그리고 VR이죠. 지금 가상현실을 말하는 VR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2D, 3D, 4D 애니메이션도 만드는데요.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몬스터 뭐 주식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애니메이션 굉장히 재밌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가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평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재발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작사를 보시면 레드로버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기업인 툰박스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웨진이라는 회장이 대표가 직접 총괄 프로듀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넛잡 같은 경우에는 박스 오피스라고 하죠. 해외 지금 할리우드 박스 오피스에서 2위에 접어들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넛잡이 좀 인기가 좋으니까요. 2를 만든다고 하네요. 뭐 아이언맨 지금 많은 마블 시리즈 영화들도 한 편이 잘 되면 후속편들도 굉장히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레드로버 넛잡2를 만든다라는 이슈와 함께 3,500개의 스크린을 확보가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왜냐하면 만들었을 때 상영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미 3,500개를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면 매출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오피스의 2위를 제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의 후속작인 만큼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제가 보니까요. 수닝그룹이라는 곳에서 중국 수닝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레드로버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굉장히 좋다. 뭐 인수를 해버렸는데 넛잡으로도 유명했었지만은 수닝 유니버셜 그룹에 인수를 당했습니다. 자, 수닝 유니버셜 그룹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 너가 분명 페이퍼 회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삼성, LG, 현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뭐 재계가 재력으로 친다면은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기업이고요. 그 기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유재석이 소속되어 있는 FNC 엔터테인먼트에도 투자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다 많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그리고 힘이 있는 기업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M&A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거기에 레드로버가 인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드로버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았다. 우리가 삼성그룹이 만약에 중국의 중소기업을 샀다 하면은 가치가 없어서 사는 걸까요?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걸까요? 중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레드로버를 인수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 분명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득권들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
4D VR 테마파크를 조금 만든다고 합니다. 4D VR 테마. 지금 VR, 지금 뭐 가상현실이 많은 테마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4D. 4D라고 한다면은, 롯데시네마 4D 상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드로버가, 시설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시네마에서 4D가 만약에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진다면은, 충분히, 4D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있지만, VR로 본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본인들의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보겠다. VR 관련 기술 특허를 받으면서 애니메이션들을 VR로 시청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니까 대전 엑스포 뭐 있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꿈돌이가 나왔던 그 대전 엑스포 시절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자기부상 열차였어요. 기차를 탔더니 좌석으로 가는데 안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뭐 우주도 나오고요. 뭐 괴물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걸 저만 좋아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보다 오히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꼭 아이들만의 세상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만의 세상은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의 성장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VR 테마에 대한 VR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나온 만큼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드레버 저는 재무제표를 잘 보진 않지만 봐야 되는 몇 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다들 아시겠지만 유보율입니다.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 돈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400%라는 것은 자본금 대비 한 5배 정도, 490%니까 한 5배 정도 들고 있다. 지난해는 적자였지만요. 16년 1분기를 본다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차트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상승 이후에 또 하락 그리고 횡보를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상승 이후 급락 이후 횡보. 횡보하는 기간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지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락 이후에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이 400% 가량 터지면서 상승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조금 횡보 기간을 끝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밑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고 다시 올라오면서 매수가가 아닌 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지금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VR 정책에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우리나라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에도 조금 관련돼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VR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충분히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로버 공교롭게도 아침에 굉장히 하락했을 때 샀으면 좋았지만 방송 시간이 이렇다 할 만큼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8,840원 이하에서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8,840원 정도에서 진행이 현재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8,84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장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종목과는 상관없이 장의 흐름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7,000원대까지 내려서 잡았습니다. 7,710원까지 잡았고요. 목표가는 저는 아주 크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았어요. 9,890원대를 잡아놨지만 저는 이 종목 장기로 조금 보고 싶다. 12,000원대까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800원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조절을 해서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익절이라든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8,830원이 됐네요. 더 싸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들고 나온 종목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시황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AS 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지켜봐주시고 내일도 이 시간에 또 다른 멘토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